시요. 네, 위원장님께서 신상 발언이나 의사진행 발언을 안 준다고 하셨으니까. 네, 김태규 우리 직무대행님. 예. 네, 위원장님이 모두 발언해서 어제 피감 기관 앞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 하는데 제가 관계된 의원으로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네, 어제 위원장님 그 직무대행님 계셨죠?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야당 간사로부터 본의원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맞서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현 간사의 그 비아냥, 조롱 이런 것은 너무 많아서 사실 우리가 본인이 아마 어제 그 해놓은 말도 속기록을 찾기 전에는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아마 너무 많아서 거짓말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서 아마 기억을 못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저그 전에 있었던 박정훈 의원님과의 설전 가운데에서도 그 사실 저 제가 조용히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방송통신위원회 찾아갔을 때요. 제가 옆에서 목격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너무 창피스러웠습니다. 예. 국회의원이 저래도 되나? 그 국회의원증 내밀고 말이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상당히 그 자제하고 했는데 끝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유감을 나타냅니다. 네. 그 직무대행님 예. 질문 드릴게요.